안녕하세요, 옹겨입니다. 안경을 끼니까 아주 범생이가 됐어요. 이번 주는 캠핑을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약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옹자님 인사하세요.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저께 새벽까지 좀 편집을 해놓고 편집을 한 건 좋아. 편집을 한 건 좋아. 작업실에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그 바퀴벌레 잡으셨어요?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으악! 어저께 진짜 완전 동물의 왕국이었던 게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모기를 막 잡다 보니까 뒤쪽 벽으로 바퀴벌레가 입맛이만한 게 막 얼마씩만해요? 입맛이만해요? 진짜 뻥아치고 이만했어. 진짜 이만했어. 청소기를 들었어요. 청소기를 대자마자 도망간 거야. 어디로? 머리가 하얘졌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커튼을 막 뒤지고 하는데 커튼 뒤로 거미가 또 이마시만한 게 또 나오는 거야. 와, 작업실이 동물의 왕국이 돼가지고 거미만 잡고 모기 몇 마리 잡고. 청소기로? 원래는 못 잡았습니다. 예, 네, 청소기로 잡아가지고 화장실 변기와 함께 되고. 대단하네, 원래 돌로 붙였어. 내가 잡지 않았어. 청소기가 잡지. 청소기가 잡았지, 청소기. 되게 얼굴이 하얘졌던 게 그거를 빼야 되거든. 먼지통을 떼야 돼. 먼지통을 안 빠지는 거야. 내가 나 너무 떨리니까. 어? 좀 벌레가 튀어나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다니는 게. 입맛이 말했으니까. 그게 막 움직이는 게 보였어? 좋더라고. 정말 되게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뚜껑을 열어서 보내줬다. 네. 어딘가 이제 하수구를 타서 어딘가에 또. 있겠죠. 혹시 몰라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 어딘가에...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경기에서? 아, 그렇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저께 새벽 3시 반인가 용자님을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아무튼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리아 나침반. 시리아 나침반. 시리아. 안녕하세요. 이거 좋다. 오늘 뭔 날이야?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차가 엄청 막히네. 목요일인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운동을 안 해서 좋은 거야? 뭐야? 먹어서 좋은 거야. 저기 뭐 신차 같은 게 있나 봐요. 새로 나오는 차인가 봐. 근데 사이즈도 그렇게 작진 않아.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소렌토는 아니겠지? 약간 각져 있다. 어? 코란도다. 코란도 같아. 약간 각져 있어. 코란도다. 어? 창문이 코란도인데? 그러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각이져 있어 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못 들어간다. 아하, 진짜? 어. 텐트를 못 치게 해놨네. 아예 안에서 자야 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리를 어떻게 잡았냐면 옆쪽으로 잡았고요. 이쪽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차가 지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게 막혀 있네요. 근데 일단 화장실이랑 개수대가 다 있어가지고 이제 270 어닝 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천장에 등이 계속 떨어지네. 이쪽에도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아 이거 다 떨어지네.
어떠냐 여기 자리? 응, 잘 잡았다. 앞에 강뷰여가지고 되게 좋아요. 바로. 그리고 저희가 잡은 자리가 사람들이 조금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졌어요. 저기가 이제 화장실이다 보니까 저쪽에 다들 계시더라고. 요거는 장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은 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바로 어때가. 바로 내가 지금 시간이 저녁 7시에요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되게 밝아. 지금 한 5시 정도밖에 안 된 느낌 아니야? 그 정도면 당근이 수저 수준 아니야? 푸시는데? 묻히는 게 아니라? 신발 여기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나? 저희는 궁극적으로 일단 캐노피를 이용해서 신발을 데리고 다니고 싶거든요. 격박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신발 데리고 다니려면 꼬리 센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위쪽으로 물고기가 막 포닥포닥 튀어다니거든요. 물고기가 되게 많네 여기. 여기야말로 돌틈 낚싯대로 그냥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그 낚싯대 꽂아볼까? 지렁이가 있어야지 근데. 다음번에는 지렁이 좀 제대로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가짜미끼. 가짜미끼가 있어? 크레새우같이 조그마한 가짜미끼도 있지 않을까? 있지. 근데 그 사무실에 있잖아. 그걸 갖고 다녀야겠다. 근데 미끼가 작아야 돼. 그래야 작은 물고기를 잡지. 너 산책 좀 한번 할래 우리? 좀 걷자. 한번 올 것 같아? 추워. 글쎄. 사무실에 있나? 집에 있나? 이쪽이 원래 쭉 이제 텐트가 있고 뭐 캠핑카랑 막 카라반이랑 잔뜩 있었는데 저기 루프탑도 있고. 오, 참 많이 들어왔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진검다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옆으로 갈 수도 있어. 걸어가 볼래? 아니면 저 카라반이랑 이런 거 보고서 건너갈까? 아 그래,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오면 되겠다, 그지? 그래. 뭐가 기분이 안 좋아? 아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산을 둘러줘. 이게 지금 노을인가? 이쪽이? 시리아 나침판. 시리아 나침판. 시리아 나침판. 말을 안 듣네. 시리아 나침판. 시리아 나침판. 아 됐다. 저쪽이 맞아 노을이야. 그렇지. 서쪽이니까. 그러네. 그 뒤쪽에는 거의 카라반하고 캠핑카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저긴 저쪽은 이제 포장돼 있는 데고 저기는 이제 팩다운이 되는 비포장이라. 아 그러네. 아 캠핑카도 가져오시는구나. 부럽다. 카라반들도 되게 많아요. 아, 저쪽에 텐트 칠 수가 있는 데가 있긴 있다. 여기 이제 옆쪽으로 진검다리가 있어서 그저 진검다리를 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 보려고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없어.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없어. 우와. 우와, 어저께 운동해가지고 다리 겁나 아파. 왜 그렇게 뛰어가? 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그만큼 이쪽은 안 온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 좋은 거 아니야? 이쪽 자리는? 여기 좋은 거 같아. 그지? 와. 조심해, 뒤에 조심해. 7시 53분이거든요. 진짜 많이 좀 어두워졌어요. 밥도 먹었으니까 자자. 뭐라고? 이게 밥도 먹었으니까 자자고. 벌써 자자고? 좀 아니지 않나? 나 왜 졸려? 당신 너무 많이 자긴 해. 나 뭘 많이 자. 알았어, 일어나. 이거 근데 꽃들이 뭐야? 그거 토끼풀. 토끼풀이야? 하얀색 꽃. 토끼풀. 그런 거야? 저기 우리 집이 보인다. 용우가 조심해, 여기 엄청 길다. 용우가 안녕. 여기서 낚시를 하면 딱이네. 그래서 아까 낚싯대 여기 안에 옆에서 이렇게
뭐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지? 조금해도. 근데 잡으면 그걸 어떻게 빼? 당신이 빼줄 거야? 아니 나는 물고기 안 말려. 그럼 뭐? 자기가 빼야지. 왜 그런 하찮은 일을 날 시켜? 당신이 좀 해. 하찮은 일이래. 빨간색 하면은 벌레가 안 꼬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등을 빼고 빨간 등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당장은 어두우니까 일단 여기 안에가 벌레가 되게 많아요. 잠깐 문 열었는데 벌레가 안으로 싹 다 들어와가지고 벌레가 엄청 많아졌어. 그러니까 벌레 되게 많아. 일단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 내 사무실에 포켓벌레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이 말 했어. 진짜. 진짜. 쟤네는 우리를 해치지 않아. 일단 좀 빼놓고 그냥 다 꺼내는데? 다 꺼내야지 일단. 꺼내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왜 꺼내? 그 머신기는 아침에 먹을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아니 그걸 왜 넣어놔? 커피 먹는 다음에 그거 판을 넣어놓으면 저 커피 뽀짝이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넣을 거를 왜 꺼내느냐. 안에 뭐 있나 봤어. 근데 물을 뭐더라 그렇게 많이 넣었나. 이렇게 한 거였나? 뭐야? 와, 하도 안 해가지고 박음해. 끈다 끈다. 벌레가 세 마리가 있고. 했어. 내가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젓가락을 넣으면 어떡해. 그거 내가 입고. 당신도 입으로 들어가네. 당신도 큰일 날 사람. 저번 주 영상 댓글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제 후방 텐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던데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갔다 오세요. 당신이 문막하고 있잖아. 문 열어줄게. 잡아봐. 협동! 혼자 절대 못 따다. 아 기다려 잠깐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준비. 테더링을.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어우 잘하네 쟤. 소주 한 잔을 때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온 그 우리의 메인 요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김치찜인데 김치찜에다가 소주 한 잔 하려고 하거든요.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을 거야? 저번 주처럼 막 이렇게 갑자기 한 입만 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 한 입만 진짜 마지막. 나 소주 한 주야. 안 먹는다며. 다 먹어버렸네. 그럼 여기서 끓이지 마. 밖에서 끓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끓여야지. 솔직히 했는데. 아니 어? 밖에서 끓여. 냄새가 유혹하잖아.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밖에 죽어. 그럼 무시동이 들어가 해야겠다. 아니야. 키지 마. 올라가 줄래? 왜? 당신 아닌 안 먹는 다음에 올라가 빨리. 제발 올라가. 애정이 식었고. 파워뱅크 가지고 올라가. 붙어 있기 싫은가 보네.
요거 먹을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대패 먹을 거고. 맥주도 음료가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먹겠습니다. 그거는 아니야. 소주 있고요. 뭐 거기 올라가서 뭘 자꾸 뭐 안 먹는다며. 해바라기 오징어에 맥주는 내 거야. 아니 안 먹는다며. 아니 내가 저거 찜만 안 먹는댔지 내가 다 안 먹는다진 않았는데. 뭐라고? 맛있겠지? 이게 다 들어갈라나? 들어가고 그거 통에다가 따뜻해지고 있어. 먹을래? 네? 한입 먹을래? 진짜 한입 먹어봐. 찐이야.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나도 소주 먹고 싶어졌다. 김치찜. 큰일 났다. 어우. 끝났나 끝나. 어우. 짠. 짜자잔. 짜자잔. 짠짠짠. 안심만. 맛있다. 와, 사람들이 시간에도 막 들어가진 않네요. 일단은 다이어트 결과는 비행기 왜 이렇게 많이 다녔지 오늘? 뭔 날이야? 지금 저기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쪽에도 있고요. 뒤쪽에도 바로 비행기가 또 있어. 비행기 계속 날아다녀. 좀 아까도 지나갔는데 이 장작 이 연기 냄새가 화장실까지 나. 뻥치지 마. 브라징이야 아주 그냥. 들어가자.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하네. 들어가자. 나 얼굴 볼이 빨갛더라. 술 먹어서? 나 볼빨간 30대야. 술 먹어서? 볼빨간 30대. 장작이 너무 안 좋은데? 나 신발한테 하고 싶은 릴스가 생각났어. 될까요? 신발 안 될 것 같아. 신발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지 않냐? 다들 가는 건가 봐요. 분명히 술을 먹은 것 같긴 한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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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우리 음주운전을 두려워하고 있어. 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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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긴장인가 하고. 12시 17분이거든요.
움준 저 같은데 저분들. 그지? 지금 집에 가는 거 보면. 그렇게 즐겨 할 건데. 뭐라고? 내가 게르바 달걀 됐잖아. 할 말은 잃었어? 어? 할 말은 잃었어? 반응을 안 해. 와, 저기 이제 캠핑카들도 꽤 있고 차박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화장실이 그래도 나름 깨끗합니다. 쓰레기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물론 종량제봉투 써서 버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안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죠. 아, 이건 좀 너무한다. 침낭을 버렸네.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쓰레기를 그냥. 아, 진짜. 화장실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은 포타포티를 내가 사용을... 그거 안에 다 헹궜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약품을 이렇게 파란 색깔 이걸 넣거든요. 이걸 넣어야 조금 이제 안에 분해가 되니까. 이게 물고 잘못 썼어. 이게 너무 물고 물 타줬나 봐. 오늘은 제가 2층에 올라와 있거든요. 육녀가 지금 1층에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오늘은 당신 방이네. 1층이. 응. 뭐 하고 있냐? TV 볼 거예요. 당신은 되게 편해 보인다. 다리 사이즈가 딱 맞네. 왜 짜증내. 아니, 다리 길이가 쫙 편하네. 그대로인데. 이대면 딱이야. 그러네. 아,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비행기하고 뭐 회기 엄청 왔다 갔다 한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을 못해. 왔다 갔다 합니다. 천안을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좀 소음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비행기 소리, 헬기 소리, 지금 저쪽에 공사를 하는데 소리가 진짜 막 소름 끼치는 소리예요. 저쪽에서 포크레인으로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창문을 열었는데 웅녀가 1층에서 자고 있어요. 위에 너무 더워서. 뭐라고? 위에 너무 더워. 밑에 층은 좀 시원해? 누울 수가 있나 봐. 편해. 짱이네. 야, 대박이다. 어야 일어나 이제. 벌레가 들어간다. 오 마이 갓. 벌레가 지금 들어갔다. 젠장. 그러니까 왜 열어? 벌레가 일어나라고. 들어오잖아. 일어나라고. 알았어, 일어나. 여기 짱이야. 여기 거기 짱이야? 왜? 엄청 시원하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잘만 해. 당신 사이즈로. 당신 앞으로 1층에서 잘 거야? 아니 근데 밤엔 추워. 밤엔 추워. 히터 키면 되잖아. 아. 1층에서 잘. 아, 이제 비 오는 사이에 여기 침낭이 좀 젖어가지고 말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덮던 침낭도 건조를 시키려고 밖으로 좀 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기 카라반이 있고 카라반 앞에 뒤에가 이제 조그만 완전 조그만 텐트가 쳐져 있거든요. 이게 원터치 느낌이에요. 원터치 느낌의 텐트를 쳐놨는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차를 못 대게 하려고 앞뒤로 이렇게 텐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박기를 하고서 본인 차도 주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쉘터를 대거나 이래야 되니까 자리를 두 개를 세 개를 맡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아요? 아 진짜
좀 너무한다. 이렇게 잘라줘? 응. 엄청 잘 잘린다. 요렇게? 반으로만? 아, 그냥 그렇게만 먹을게. 나는 손은 닦았니? 안 닦아서 살짝 만지고 있잖아. 그래서 손가락만 살짝 대고 있는 거야. 일단 안으로 들어왔는데 옥녀가 지금 화장실 갔거든요. 일단 밖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가봅시다. 아 근데 그거 운영을 할지 모르겠네. 여기서 한 13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 그 용자TV 구독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한 번 정도 꼭 방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시원하십니까? 어?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 응. 여기서 13분 정도 걸리거든? 일단 가봅시다. 오늘 온 곳은 이제 화신한식 뷔페라고 구독자님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일로 왔습니다. 가자. 네. 매상 사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완전 좋네요. 왜 이렇게 빠졌어? 잘 지내셨어요? 전 똑같죠. 이뻐졌다. 먹어요. 선불이야 선불. 네? 선불. 아니. 얼마 아니. 아 맛있겠다. 원로만 해먹는 밥이야. 우와 보쌈이요? 이야 이거 매일매일 다르게 나오나봐. 우리 형수님은 바쁘시니까. 멸치 멸치는 왜 그래 이게 취향 차이입니다. 그렇지 취향 차이. 우회다. 싸져 오실 때, 어. 가져오시니까. 맛있어. 많이 먹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또 천안 온 김에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들려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얻어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꼭 오셔가지고 뭐 한식 같은 거 이제 집에서 먹던 집밥 같은 거 생각나시면은 꼭 한번 오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름이 집밥 생각나면 네. 화신 한식 뷔페라고 합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뿅. 용자TV